야, 우리 엄마 남편 때문에 오셨네. 예. 네. 이혼하시려고. 빨리 했으면 근데 이혼을 지금 급하게 막 서두르는 이유가 뭐야? 숨이 안 쉬어져, 일단. 얘하고 한 집에 있는 그 공간에 숨이 안 쉬어져. 남편도 숨을 못 쉬지 않을까? 내가 뭐 사주를 보니까 남편도 그렇게 뭐 쉽게 숨을 퍽퍽 쉬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 지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걔는 지가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러고. 근데 상대방은 그래요. 다 잘못이 있다고, 아니, 내가 잘못이 없고 상대방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 아니야. 이거는 100명한테 물어봐도 걔가 잘못한 거 맞아. 제가 뭐 들여다봐도 뭐 다는 볼수 없어도 일단은 보면은 이렇게 뭐왜 여자애 뭐 이렇게 막 미쳐 있다거나 잠자리를 막 밝힌다거나 그런 너무 안 사람은 아니라고. 밝히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지. 뭐라고요? 너무 안 밝히니까. 너무 안 밝혀서. 아니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밝혀주면 되죠. 나 여잔데? 아, 여자 남자가 어딨어요? 여자 자존심이 있으니까. 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남자만 밝히길 바래. 요즘 부부관계는요 아니, 원만하려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한번 잠자리로 애기가 생겼고, 그 뒤에 잠자리가 없었어. 둘 부부관계에 첫 잠자리에 첫 아이가 생겼고 애기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했고, 아이 때문에 결혼을 그리고 했고. 잠자리가 없었고, 애기를 보고 있으니까 딱한 거야, 혼자 크는 게. 외로울까 봐. 그리고 애기가 있으니까 좀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둘째를 가지려고 병원도 같이 갔었어. 그런데 약을 그 먹는 거 있어요, 애기 가지려고. 실컷 먹어놨는데 그 병원에서 하라고 하는 날짜를 정해주는데 그날 술을 처음 마시고 나간다는 거야. 그럼 이게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내가 얘기를 했더니 빨리 와 그럼 이러는 거야 나한테. 아, 집에서 빨리 하게, 빨리 와라. 빨리 와. 그러는 거야. 남편분이 잘못됐네. 자존심이 상하지 여자가. 잘못하지. 그러니까 그 뒤에 내가 뭐 오빠 잠자리를 할래 해볼까 아니면 시도를 하겠냐고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해놓고 그렇지. 그래서 그 뒤에 잠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사는 게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쇼윈도인 거지. 그러니까 평범한 집안 같은데 아내는 골물대로 골마하고 막 터지기 일부 직전처럼 살아왔다는 거지. 용암처럼. 그리고 일단 주댕이만 벌리면 벌구야 벌구. 벌리면 구라야 그냥. 이게 자체가 얘는 그냥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새끼 습관적 같아. 제가 봐도 그런 면은 있어. 남편분이니까 습관적으로 이게 습이 돼버린 거야. 작은 거 하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슈퍼를 갔다 왔는데 뭐 어디 갔다 왔어? 뭐 옥상 뭐 이런 식으로 습관이 돼버린 거지. 맞아. 맞아. 그냥 그게 싫다. 너무 싫은 그게 싫어서 이혼을 하겠다. 거야. 이혼만 하면 진짜 근데 그런 거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건데, 뭐, 거짓말하는 거나 이런 거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본인 성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내가 같은데? 물어봤지. 이거 못 고치겠냐. 이게 오빠 이거 못, 사소한 거든, 큰 거든, 거짓말하는 거를. 오빠 왜 내가 다 해도 되고 거짓말만 하지 말라는데 이거 못 고치겠냐? 그랬더니,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해. 그래서 너 환자냐, 그럼. 그랬더니, 싫은 나 거야. 환자야. 싫은 거야, 그냥. 이혼해야 될것 같네. 싫은 거야. 싫으니까 하겠지. 좋아하는 그럼 사람한테는. 저쪽도 우리 남편분도 이혼하자는 거에 동의를 한 상태고? 동의는 했는데, 그 뒤에 별짓거리를 다 해. 무슨 별짓거리? 뭐, 내가 어른들한테 이혼 도장이 딱 확실히 찍히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 어른들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라. 나는 친정이고 시댁이고 단 한마디 말도 듣고 싶지 않다. 지금 현재. 그랬더니, 알았다 해놓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오시기로 한 날, 한 시간 전에 약을 다 까서 처먹었어. 쇼네. 쇼. 어른들이 온다고 하니까 약을 내가 이만큼 힘들다. 그러니까 얘랑 사는 우리가 게. 지금 이혼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내가 지금 상황이 이제 너무 힘들다 심적으로. 근데 이게 감기라 그러고, 아, 왜 저러냐 그래서 감기가 되게 심하게 걸렸다 그러고 넘어갔어, 이게. 일단 그게 수면제니까 해롱해롱 되니까 이제
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아파서 그런가 보다, 감기 걸렸나 보다, 이러고, 시어른들도 그냥 간 거야. 근데 내가 동창이랑 사진 찍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갖고, 우리 친정에 그 사진을 갖고 가서, 지금 얘가 바람났다. 난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완전 됐어. 아, 진짜로. 아, 만들었네. 근데 이거를 우리 친정 엄마 아빠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사촌들. 그러니까 주변 친지들이나 가족들한테 얘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바람폈어. 얘가 뭐 때문이야? 저 X냐? 이러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걔가 거짓말을 해서 우리는 신뢰가 없으니까 이혼을 한다라는 게 바탕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된 거야. 얘가 바람을 펴가지고 나는 이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신랑한테 직접 대고 내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는 거냐. 그래서 아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사진을 찍었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이런 식이야. 답답하시겠네. 못 살겠어. 그냥 그리고 이혼만 했으면 좋겠어. 빨리. 빨리 이혼만 했으면 좋겠다. 뭐 재산이고 뭐고 막 이런 거안 받아도 좋아. 다줄 거야. 근데 이혼만 됐으면 좋겠어. 그럼 아이는? 키워야지. 아무것도 안 받고 뭘로 키워? 아, 잘 키울 수 있어. 그 얘만 없으면 잘 키울 수 있어. 아니 뭐 이게 있어야 키우든가 뭐 하든가 하죠. 아, 아이를 돈 없이 어떻게 키워? 열심히 일하면 돼. 아 일해서 맨발로 뛰겠다. 아, 이거보단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빨리 이혼만 하게 해줘요. 곪아있는 부부는 진짜 오랜만에 본것 같아, 내가. 내가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끌어서 자손도 있고 하니까 같이 좀잘 살아보는 방법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아, 해결점을 나 죽을 주거나 거야, 이혼 했는데, 안 하면. 근데 마음은 떴어. 이미 지금 나한테 이런 얘기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분도 마음은 떴어. 그거 알고 있어. 남편분도 마음이 전에는 50대 50이었다고. 사살까, 이혼할까, 살까, 이혼할까 했는데 지금 본인, 우리 엄마 꼴도 보기 싫어해. 근데 왜 그래, 자꾸. 아쉬움? 그냥 뭔가에 좀 아쉬움? 이혼하자고 해서 그거를 그냥 좋게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변호사를 사놓고 주기 싫다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왜 써냐 그랬더니 취소를 했어 또. 그러니까 너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게 아니, 하시게 돼. 이혼은 분명히 하시게 돼 있어요, 두분 언제 사이. 언제 오래 있어요. 오래 있는데, 오래? 자손이 있으니까 조정기간이라는 걸 거쳐야 돼. 있으니까 기다려보시고, 중요한 거는 남편분이, 이랬다 저랬다 자꾸 변덕 부리고, 이상하게 막뭐 시인사람처럼 맞아. 그러니까. 귀신신가? 나는 처음에 우리 엄마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게 아니네. 이혼하실 거야. 어? 언제 그럴까? 8월달 지나셔야 돼요. 에? 8월달 지나야 돼요. 8월달 지나면 있어요. 왜? 조정기간이란 것도 있고, 이수교육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8월 보시면 돼.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공수 받아지는 것도 8월이고. 그렇게 하시면 돼. 못 살겠어. 일단, 못 버텨 나 그때까지는. 못 버티면 어떡해요? 버텨야지. 이미 지금 두 분은 갈라섰잖아. 그죠? 그냥 서류상 문제만 지금 그것마저도 같이 있는 게 싫으니까 이제 싫어. 그것마저도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해줘. 그걸 내가 어떻게 내가 판사가 변호사야. 아 내가 판사 변호사면 해주지. 빨리 해줘. 그런 건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자. 그리고 8월 지나셔야 되니까 알고 있어. 나한테 지금 궁금한 게딱 그거야, 그지? 언제쯤이면 정리가 되겠는지. 두분 나중에 가서 붙여달라고는 하지 마요, 다시.